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홍대 앞에서 제1회 와우 어린이 북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. 아니 아저씨가 이거 깎아줬어요. 아 진짜요? 깎아줬어요. 자라본 와우 창문화 예술센터에서 올해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와우 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아이들이 책과 함께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을 홍대 앞에서 열었습니다. 홍대 앞에는 현재 5,300개 정도의 등록된 출판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. 전시 공간이나 클럽 등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홍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한편 일반인들도 어린이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. 행사에 우리 가족 책 장터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솔직히 몇천 원 받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뭐 사람들도 이렇게 팔고 뭐 그 어린이들도 뭐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행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. 자, 기다려. 여기 이렇게 오려내세요. 이렇게 가위 놓고 좀 기다려보세요. 가위 또 어딨나? 여기 가위 있어요. 그럼 너도 오려봐. 아까 책 표지로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잖아요. 그런 거 재활용하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, 네, 아이들이 책도 좀 친숙하게 느낄 것 같고, 아까 저도 책도 읽어주셨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. 특히 책 읽어주기 행사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. 너무 잘한다. 영광. 이야기 한 자리 잘 사왔어. 꼬드득 걸어가다 보니까 애기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.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? 봐봐, 여기서 책 속에서도 어떤 이쁜 말이 있었지? 꼬드득. 그렇지, 꼬드득. 삐약삐약. 꼬드득. 또 뭐가 있지? 불렀어. 엄마 불렀더니 산도 계속 엄마를 불러줬어. 엄마 불러줬는데 기포같이 목청이 다 보일 정도로 울고 있어요. 기포 꽂았어. 기포 꽂힌 모습. 일단 뭐 요즘 아이들이 사실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고 놀이문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나와도 뭐 놀이공원 같은 데밖에 없잖아요. 갈 만한 데가. 근데 이런 시내 한가운데서 하니까 좀 이렇게 다가서기가 좀 쉽고요. 그런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좀 더 많은 책에 대한 관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. 책이 항상 아이들에게 엄숙하게 다가가거나 무언가 밑줄을 그으면서 외워야 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하나의 놀이 도구로 이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들을 키워나가고 미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적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